나는 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꿀만 보면은 꿀 사야지 이러거든. 근데 막상 먹지는 않아. 저는 매년 아들이 있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여행을 하는 곳은 창고형 마트입니다. 특히 코스코는 매번 방문하는 저의 여행지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여드릴 곳은 코스코인데요. 작년에도 소개해드렸죠. 가장 신기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팝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장사하는 분만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 코스코가 따로 있습니다. 코스코 비즈니스 센터를 왔습니다. 일반 코스코와 다른 점은 거의 모든 상품이 벌크로 판매한다는 것이죠. 사실 일반 코스코도 거의 대용량 아닙니까? 식구가 적은 분들은 코스코를 잘 못 가는 이유도 너무 대용량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즈니스 센터는 더 큰 용량으로 판매하고 또는 장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주부. 램. 양고기인데 양고기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판매를 합니다. 옛날 푸주간 느낌이죠. 일반 코스코에서는 없는 광경입니다. 양들의 침묵이야. 고기 써는 거잖아. 코스코에서 왜 큰 고기 있잖아. 근데 그걸 사와도 썰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이런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거든. 우리 집의 최애품. 이게 좀 많이 내리기도 했어. 한국도 많이 내렸어. 이게 우리 처음에는 한 80만 원 정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60만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네. 뭐 스타벅스나 카페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블라인더고 이렇게 해서 소음을 줄이는 거잖아. 요거 이건 근데 비싸다 확실히. 아빠가 이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스타벅스 하나 할까? 할까? 일반인들은 봐도 스쳐 지나갈 만한 상품입니다. 우리에게는 쓸데가 없어 보이는 튼튼한 트레이인데요. 싸고 두툼해서 괜히 갖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LA의 헐리우드 거리, 그 길거리에서 멕시칸인들이 여기다가 요리를 해. 소세지 넣고 빵 넣고 해가지고서 나도 이거 가지고서 장사할까 봐. 아빠는 라스베가스 길거리에서 해볼까? 아빠가 사왔잖아 이거. 아빠 장사하려고. 이거는 한국에 있는데 이게 지금 3만 원대인데 여기는 이거 2만 원대에 파네. 나는 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꿀만 보면은 꿀 사야지 이러거든. 근데 막상 먹지는 않아. 내가 늘 어디에든지 넣어서 먹는. 피자에다가도 넣고 샐러드에 넣고 크루아상 빵 먹을 때도 넣고. 근데 이렇게 크게 있어. 이거를 집에 사가야 될까봐.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 코스코에서 꼭 사세요.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다 할 때 우리가 고춧가루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넣는 게 훨씬 매콤하고 우리가 짜파게티를 먹을 때에도 이거 조금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나는 이걸 사갈래. 와, 이곳이 진정한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당근을 이렇게 판매합니다. 18불. 24,000원입니다. LBS라는 건 뭐야? 그게 파운드라고 있더라고. 아, 이걸 파운드라고? 그 몸무게 할 때도 150 LBS면 그게 한 70 정도 되거든? 70파운드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LBS는 영국식 무게단이라고 합니다. LBS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LB라고도 표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GPS는 좀 아는데. 버거와 샌드위치를 담는 박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종이 도시락? 미국에서는 이런 박스 모양을 컨테이너라고 부르더라고요. 뚜껑이 있는 거라 힌지드 컨테이너. 오 선생 영어교실이었습니다. 이것도 사왔냐고요? 네, 사왔죠. 언젠가 장사하면 써먹으려고 사왔죠. 끓이는 건 국물용. 국물이네. 뉴욕 스테이크네. 뉴욕 스테이크. 이게 125불? 이만한 사이즈가 맞아. 아마 100불일 텐데. 레스토랑 가면은. 미국 코스코 입구에는 이런 게 비치되어 있네요. 위생장갑과 비닐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인데 두 개야. 근데 가격이 43불.
꼬리곰탕 두 묶음에 42,700원. 이게 큰 거를 밥에 비벼 먹을까? 가서 제 레스토랑에 쓰는 거. 횟집에서 주로 김꼬만 이거 많이 먹는데 페인트통 같이 이러네. 발사믹식초라는 소리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파인애플 통조림이 7불 99. 이렇게 큰데. 거의 전체가 한국 라면이야. 오, 대박. 우동. 본 적 있어? 못 본 것 같은데. 일본식인가 봐. 농심에서 나온 통코츠 라면 한국에서 보셨나요? 하리보가 여전히 있네. 우와. 이야, 진짜 이런 거 팔면 진짜 좋겠다. 여러분들 멕시칸 타코에 넣어 먹는 과카몰리 아시죠? 대박. 15불 99센트야. 아, 얘 냉동 아보카도. 아보카도, 냉동 아보카도구나. 아. 오, 저렇게 까가지고서. 얘도 가격 괜찮네. 제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는 이 테이프를 사왔거든요. 왜 범죄 영화에 보면 잘못했어요. 이번에는 이 박스 테이프를 사왔습니다. 나는 진짜 장사해야 되나 봐. 미국 비즈니스 코스코 구경 잘 하셨습니까? 언젠가는 한국에도 비즈니스 센터 코스코가 들어오겠죠. 다음 주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원에 엄청난 쇼핑몰이 생겼다죠? 스타필드입니다. 수원 스타필드에는 무엇을 팔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 가면 무얼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